자, 끝나셨으면은요, 이제 작업 평면 숨겨주고, 작업 축 숨겨주시고, 축다 숨겨주시고, 얘만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색깔 입혀주고, 마지막으로. 색깔은 파트에 가셔가지고, 그 색상 있는 그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하나 입혀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저장할 때는 주의할 점.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된다. 공정설계 7번이 되겠네요. 공정설계 7번으로 해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번이 되겠죠. 1번 부품.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지시면 되겠고요. 끝나셨으면 이제 또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 이제 2번. 뚜껑이랑 뚜껑 부분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 확인 2번 들어갑니다. 이제 정면 스케치 단면 B-B를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심선 하나 그릴게요. 중심선 폭은 15mm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 그려줘야겠죠? 자, 여기 끝점과 끝점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우선 내경 공차. 내경은 25H7, 즉 여기 안에 구멍에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공차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원. 이 원은 현재 몇 파일에 잡혀 있냐? 얘는 지금 파이가 잠깐 어디 나와 있나요? 80? 거기는 아닌데. 자, 104가 꼭꼭 숨어져 있네, 그죠? 104. 그리고 반대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84, H6, 소문자 H6, 이것도 조립이 된다는 뜻이죠. 그 H7, 대문자 H7과 소문자 H6, 아마 헐거움 끼워 맞춤에 해당되는데, 조립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튀어나온 부분 3mm. 여기 3mm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나머지 12mm만큼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석주라고. 이 끝점과 이 끝점이 수직. 그러면 이제 마무리된 거죠. 못다기는 왼쪽에 C1 값으로 여기 못다기가 하나 있는 거고요. 왼쪽 하단. 그 다음에 필렛 3은 오른쪽에, 이쪽에 이제 3mm 필렛이 있는 거죠. 자, 3mm 필렛이 안 먹죠? 그럴 때 당하지 말고 2.999. 이렇게 해서 필렛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R3으로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우선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카운터 보아 또는 여기 커팅 작업 들어가야 돼. 커팅 작업 먼저 할게요. 커팅 작업은 여기 단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 대칭 복사할 거예요.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팅 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서 여기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10mm가 좀 만들어져야 돼. 10mm 만들려면 보조선 하나 필요하거든요.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이 원과 요 수평선을 산지에서 묶어주시면 보조선이 완성되죠. 자, 요 개념으로 해서 치수 기입할게요. 자, 우선 이 선과 요 단차 거리,
안에 깊이는 10mm.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리는 몇 mm냐면 17mm가 되겠죠. 17mm. 그 다음에는 여기 또 H7 공차 들어가네. 4대4 H7. 여기가 4. H7 공차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20.5. 20.5가 들어가네요. 20.5는 왼쪽 상단에 있죠. 왼쪽 상단 20.5라고. 4H7과 20.5. 그럼 뒤에는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어차피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맞춰주시고. 이게 편방향, 즉 합쪽 방향은 4mm가 아니라 전체가 4라는 거, 전체가 4. 주의해 주시고. 다 됐으면 대칭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대칭 복사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선형, 그 원형 스케치 패턴이죠? 그 중심점은 여기 될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패턴할 요소 요거 싹 잡아주시면 되겠죠. 싹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는 3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돌출 컷 하시면 돼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관통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우선 그 구멍가고 마법사 들어가셔가지고 기준이 되는 그 포인트 하나를 잡아주시는데, 우선 형상은 첫번째 거 구멍용 첫번째 카운터 부하 작업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멍 스펙 가셔가지고 M4 기준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 해주시고, 우선 4.5 됐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 8 됐고, 깊이는 4.4 4.4로 수정하셔야겠네요. 머리 부분이 들어가는 깊이 4.4. 그 다음에 관통이죠? 관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건 손댈 거 없고, 여기 머리 깊이만 4.4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 유치 가셔가지고, 여기, 요쪽, 요쯤에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 PCD1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PCD1은 몇 파이냐면 93파이. 얘는 보조선이 되겠죠. 자, 이 구멍의 중심점과 원점은 수평, 그리고 이 점과 이 원은 일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카운터 부하 하나 뚫렸죠.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축을 하나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참조 영상의 기준 축 가셔가지고, 내경면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축 하나 만들어주는 거고. 그 요 축이 완성이 돼야지만, 그 원형 패턴 가셔가지고, 똑같이 복사가 가능합니다. 축 선택해주시고, 먼저 피처는 여기, 카운터 부하.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은 요게 되겠죠.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수는 6개 되겠네요. 다 됐어요. 확인. 366개, 그 다음에 피처 카운터 부하 잡아주시면 되겠고, 확인.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도면하고 비교했을 때 같으면 돼요. 지금 요런 구조잖아요, 도면이. 그래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M3자의 탭이 또 추가되네요. M3 탭. 그거까지 진행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네, 마찬가지로 구멍가고 마법사 가셔가지고요 M3짜리 탭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구멍 유형은 네 번째, 그다음 M3, 그다음에 깊이.